안녕하세요. 유명한사 노랑감사입니다. 오늘은 생명력이 긴 강사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명력이 긴 강사라고 하는 것은 강의를 오래 할 수 있는 강사를 말을 하는 거겠죠. 강의 경력 30년이면 물론 뭐 여전히 유명한사이고 그다지 큰 돈벌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30년째 강의를 하고 있다면 나름 생명력이 좀 긴 강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한 때부터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처음 강의를 했던 건 물론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아르바이트 삼아서 했던 걸 제외하고 제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건 1990년 하반기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강의를 하게 됐었고 그 당시에 제가 강의를 했던 건 포토샵이었을 거예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뭐 픽셀 페인트, 뭐 펑 익스프레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초반에 주로 강의를 했었는데 예전 이제 처음 강의를 했던 시절 얘기를 하면 저는 좀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국내에서 포토샵을 초창기부터 만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포토샵이 CC라고 하는 네이밍이 붙어 있지만 그 이전에 CS 시리즈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그냥 뒤에 숫자가 붙어 있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처음 만졌던 포토샵은 1.2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88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고요. 나중에 이제 3점대 버전부터 일러스트레이터는 뒤에 숫자가 붙기 시작했던 거다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들을 강의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그쪽 강의를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수요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던 시절이었으니까 강의를 꽤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때 제가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강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그 시절에는 그쪽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 그게 제 실력에 비해서 강의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강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어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나름 꽤 자부심을 갖고 강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일단 뭐 90년대에는 유명하진 않아도 관련된 책도 좀 썼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초창기부터 발전되는 모습들을 다 봐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죠. 지금 포토샵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레이어라고 하는 기능이죠. 근데 초반에는 당연히 레이어라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3점대 후반이나 4점대 버전부터 레이어가 지원됐던 걸로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레이어가 중요한 만큼 그때는 채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알파 채널이니 뭐니 해가면서 개념 익히는데 되게 고생들을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레이어가 처음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생소했던 개념이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컴퓨터 그래픽 쪽이 아닌 분야로 강의를 하게 된 것이 아마도 2000년대 초반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쪽에 강의할 인력들이 또 부족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해서는 아니었었고요. 그쪽으로다가 강의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번 해보지 뭐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강의를 했었고 옥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방법들에 대한 강의를 좀 했었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쯤부터 블로그 뭐 이런 쪽 강의를 했었고 뭐 페이스북 뭐 이런 SNS 서비스 쪽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지금은
쇼핑몰 운영과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스마트폰 강의도 좀 많이 했었고요. 강의는 오래 했는데 강의하는 내용은 적절하게 조금씩 변해왔던 거죠. 제가 몇년 전에 강사 경험을 살려서 책을 한권 쓰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다가 지금은 어쨌든 이제 멈춘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책을 쓸때 제가 썼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정 분야에 달인이 되는 건 직업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로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 그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래도록 그 업무에 종사를 해서 정말 이렇게 눈 감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더 촉촉박사가 된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 현장과는 다르게 강의 현장은 수요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인기 있던 강의가 갑자기 수강생이 쭉 빠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게 갑자기 천막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그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쪽은 수요가 참 꾸준하죠. 물론 정규 교육 기관인 학교나 이런 쪽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대입 시험을 위한 강의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 사회인들을 위해서도 특히나 이제 언어 쪽은 외국어 회화나 이런 쪽은 수요가 참 일정하고 꾸준합니다. 물론 특정 언어가 특정 국가의 언어가 조금 더 인기를 얻거나 조금 덜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요는 늘 있죠. 그에 반해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분야는 소리 소문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분야가 오늘은 잘 나가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분야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달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는 그렇게 많은 곳에 관심을 갖고 최신 트렌드가 어떤지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러지 못하다면 잠깐 몇년 강의를 하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겠죠.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다른 강사분들을 생각해 보면 강의 몇년 하다가 실무 쪽으로 취업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었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쪽에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그때는 좀 문제는 될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이제는 강사를 섭외하는 어떤 방법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육기관에서 모집 공고를 내면 강사가 지원을 해서 강사로 취직하는 형태가 90년대까지는 있었죠. 그게 좀 흔했었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터지고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직업훈련 쪽이 강화가 되고 국비 지원이 좀 많아지면서 오히려 강사는 따지고 보면 이제 비정규직이죠. 예. 어떤 한 군데에 뭐 적을 두지 않고 이것저것 움직이면서 강의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고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좀더 많아졌고요. 지금은 제 경우를 보자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또는 이것저것 제 강의했던 흔적들을 강의했던 내용들을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도 그렇고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강의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강사 파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연관된 분야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강사의 생명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최신 흐름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 중에 나하고 맞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고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습득을 하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미리 생각을 해보고 강의 커리큘럼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폭넓게 강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생명력이 긴 강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강사 노랑감수원이었습니다.